제가 칵테일 서비스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여자분이 네, 가장 먼저 치신 것 같아서 네, 드시고 싶으신 칵테일로 네, 오늘은 술을 좀 많이 드시려고 오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와인을 오픈해놓은 와인 중에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 포트와인 하나 추가하려고 코케 포트와인하고 또 지금 저희 하우스와인이 두 가지 있어요. 벨라하고 사우스 외에 오늘 제가 트라피체 말벡이랑 라우카 멜롯이라고 또 추가로 오픈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혹시 드셔보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면 그 와인 하우스와인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칵테일로 드셔도 좋고요. 이번에는 통기타 곡으로 조용하게 한곡 전해드려볼게요. 괜히 또그 회계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가수 명이 김대리로 돼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모모 주식회사의 네, 경영지원부 김대리로 근무할 때 가게를 시작했어요. 또 노래하는 일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쉬고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한또 15년 전쯤에 다시 노래를 시작해봐야 되겠다. 가게도 하고 노래도 하고 회사는 이제 다닐 만큼 다녔으니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그냥 가게를 차려서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가게를 운영해서 한 4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가게는 그만두고 2017년도부터는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가게만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번개로 이전해서 또 여러분들 덕분에 1년 동안 또 무사히 별탈 없이 저도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잘 와주시고 하니까 감사한 뜻에서 제가 개업 1주년 행사를 네,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4단계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 오픈하는 9월, 작년 9월 이맘때에도 2.5단계 처음 시작돼가지고 개업하는 날 2.5단계가 돼서 되게 걱정스럽게 개업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만 받으라고 하지 않고 두 사람까지는 허용해준다고 하니까 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은 또 예외래요. 그러니까 등본에 같이 돼 있으신 가족분들은 세 분도 되고 네 분도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근데 요즘 등본에 서너 분 같이 사시는 분으로 돼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러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댁에서 드실 때는 또 댁에서 홈 칵테일로 또 멋지게 드시고 나와서 드실 때는 또 클라비스에서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기타 곡한곡 전해드릴게요. 오늘 제 마음을 담아서 이적시의 노래 다행이다 전해드려볼게요.